안녕하세요. 김막혜 골프의 파우신입니다. 골프 칠 때 최고 스코어를 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 누구라도 자기 최고 스코어를 항상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골프를 30년을 쳐도 꾸준히 80대를 치지 못하는 골퍼가 좀 많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신체 각 부위의 위치와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하는 레슨을 보면 위치와 운동량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치와 운동량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만으로 골프 스윙을 잘하는 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운동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운동량이 정해지면 위치가 바뀝니다. 그런 이유로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고 골프 스윙을 잘하는 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는 잘 치다가 오늘은 스윙이 안 되는 것, 또 어제는 좋은 스코어를 내다가 오늘은 망가지는 것, 그런 것은 누구라도, 골퍼라면 누구라도 흔하게 겪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체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운동 법칙, 저는 제가 설명하는 이 유튜브 내용에서 또는 제 블로그에서 아주 자주 이 키네매틱 시퀀스, 그러니까 운동학적 순서에 대해서 운동학적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주창을 하는 이 퀀텀 스윙을 이해를 해야만 절정의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릇 스윙의 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최적화하여 표현할 때 구경하게 되는 경지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하는 운동 법칙을 강조하겠습니다. 땅에서부터 위쪽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발바닥 밑에 땅이 지탱한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땅을 밟지 않으면, 땅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땅이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면 항력, 땅이 버텨주는 지면 항력, 노말 포스라고 하는 이 지면 항력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스윙을 할 수 있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부터 발목, 무릎, 허벅지, 골반,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발목, 무릎, 허벅지, 골반, 몸통, 코와 어깨, 그리고 가지로 우리 몸통을 나무 줄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팔과 손은 이제 가지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의 비유를 하자면 마지막에 이 가지, 팔과 손이 따라서 순서대로 점차 가속을 했다가 감속을 하면서 다음 부위를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스윙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지면으로부터 위로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휘돌아 돌아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비틀린 스프링이 위쪽으로 풀리는 느낌과도 같습니다. 순서만 잘 지키면 가볍게 휘둘러도 헤드 스피드는 저절로 커집니다. 아무리 세게 힘을 줘도 순서를 지키지 못하면 헤드 스피드를 최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스윙을 잘할 수 없다,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드를 하다가 스윙이 갑자기 난조가 오는 경우에는 손의 위치가, 또 어깨의 움직임이, 또 골반의 움직임이 잘못돼서 스윙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엉키기 때문에 스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피나는 연습으로 자기만의 스윙 스킬을 연마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긴장의 순간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날 망가져서 스윙이 안 돼서 스코어를 잃게 돼서 우승을 놓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 스윙의 순서가 엉켜서 그런 것입니다.
제네메틱 시퀀스, 운동학적 순서는 반드시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가속했다, 감속했다, 또 감속과 가속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스윙하는 것. 이 운동학적 순서를 지켜서 스윙하는 것이 스윙을 자기가 최고로 칠 수 있는 스코어를 최대로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예를 들자면 다리 움직임으로 테이커를 시도하지 않고 깨부터 움직이거나 방향 전환을 하는 트랜지션 동작을 할 때 다리로 시동을 하지 않고 위쪽인 어깨로부터 움직이거나 다운스윙에서 허리로부터 움직이지 않고 위쪽 어깨나 팔을 움직이거나 골반이 먼저 턴하여 어깨 턴을 기다리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골반은 어깨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골반이 턴을 해서 어깨 턴을 기다려야 합니다. 골반보다 어깨나 팔이 먼저 시동을 하는 잘못을 하면 그러면 스윙이 엉키게 됩니다. 좋은 스윙을 볼 때 스윙에 옹이가 없다, 참 매끄럽다, 참 쉽게 친다, 힘 안 들이고 잘 친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이런 모든 표현들은 움직임의 순서를 아래로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잘 지켜서 스윙한다, 그런 말입니다. 몸과 팔을 이런 위치에서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 생각에 갇히지 말고 반드시 아래로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스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 더 집중을 하면 분명히 한 차원 높은 스윙의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최고로 스코어를 내는 법, 운동학적 순서를 지켜서 스윙할 것,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투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